고기를 먹으러 산으로 갈까요? 어부러요? 아니 아니죠. 고기를 먹으려면 제주로 와야죠. Come on, come on. 고기를 먹으러 바다로 갈까요? 눈이 저렇게 컸어요. 맞아. 갓잡아 더 싱싱한 제주의 회로드. 지금 출발해 볼까요? 어머, 고추장 먹어봐. 와, 여기 생선들이 막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게 다 무슨 생선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생선이 다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생선들 다 고등어고요. 제주도 연안에서 나는 싱싱한 고등어입니다. 저는요, 이 고등어 조림도 좋아하고 구이도 좋아하고 뭐 무침도 좋아하는데 이 고등어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고등어는 회로 먹어야 제일 맛있죠. 회요? 네. 왜 회가 제일 맛있어요?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아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서 제일 회로가 제일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제주도 주변 해역에는 고등어 어장이 형성됩니다. 제주도 근해 고등어는 살이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닷물살이 빠른 곳에서 자라 운동량이 많기 때문이래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우와 멸치를 먹고 자라는 데 반해 제주의 고등어는 주로 해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다른 고등어들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인정받는답니다. 와, 해초 먹은 고등어를 먹는 거네요? 성질이 급한 생선, 고등어. 그렇기 때문에 갓 잡아올린 신선한 고등어를 회로 즐길 수 있는 곳도 우리 제주도뿐인데요. 보기만 해도 쫀득쫀득해요. 싱싱한 고등어 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채소무침입니다. 이게 고등어 드실 때 고등어회랑 같이 싸 드시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양념이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요? 네, 이거 양념은요 비밀입니다. 저희 비법입니다. 조금만 알려줄 수 없어요? 간장 약간 들어갑니다. 그게 비법이죠. 간장이 살짝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비밀인 양념장. 비법이 무슨 소용 있나요? 맛있으면 그만이죠. 미나리와 양파, 양념장, 그리고 깨소금 솔솔 뿌려 잘 버무려주면 고등어 회 먹을 준비 끝!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모슬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제 옆에 너무 싱싱한 고등어 회 한 상이 쫙 하고 펼쳐져 있는데 네. 색깔이 너무 선명해요. 뭔가 회가 반짝반짝 빛나요. 예. 예, 그럼 제가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김을 한 장 잡으세요. 김을 잡고 다가 밥을 먼저 올리시고 네, 그 고소한 예. 밥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만의 올라가네요. 야채 양념 네. 올리시고 그다음에 고등어 회를 살짝 얹고 그다음에 쌈장을 얹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럼 한 입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 사람 잡는 소리네. 사람 잡는 소리. 김소리. 어떠세요? 만주짱? 진짜 맛있어. 콧소리 나오네요, 콧소리. 예. 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고등어 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싱싱하니까. 예.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등어 회와 함께 즐기면 더욱더 맛있다는 바로 이거. 저희 집 별미는 고등어 탕입니다. 고등어 국물이 탕이요? 끝내줍니다. 조림도 아니고 탕이라. 국물이 맑은 고등어 탕. 아니 근데 지금 탕에 뭐를 넣은 거죠? 곡물가루가 있어요. 저희 사장님만 알 수 있는 건데 세 가지 곡물이 들어가 있답니다. 뭐죠? 비밀입니다. 아유, 비밀이 많으시네. 아, 역시나 맛의 비결은 비밀입니다. 곡물과 고등어를 넣어 만든 탕이라니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사장님 저희 앞에 있는 게 그 고등어 탕인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고등어를 가지고 맑은 탕을 끓일 수가 있어요? 싱싱한 고등어이기 때문에 뼈를 가지고 푹 우려낸 일단 야채를 넣고 한참 끓인 다음에 드시면 오묘한 맛이 납니다. 진짜 뭔가 사골국 끓인 것처럼 국물이 되게 뽀얘요. 솔직히 먹기 전엔 조금 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비법인 곡물가루 덕분인지 전혀 비린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고등어탕. 이건 진짜 직접 드셔봐야 돼요. 영양 만점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이 제주도 말로 배지근하다는 말이 정말 고등어에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고등어회 여러분도 한 점 하실래요?